대학 3, 4년 차 코딩 실습 주제들이에요. 여기 있는 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상당히 뭐가 많습니다. 많은데 하나씩 하나씩 설명드려서 관련되는 사이트에다가 부착을 해서 여러분들이 코딩하는데 앞으로 도움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오픈에시 파운데이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픈에시 파운데이션 링크 나와있죠. www.openesh.kr 요 클릭하면은 요 페이지에 입력됩니다. 오픈에시 파운데이션에서 나와있죠. 여기서 이제 오픈에시 파운데이션에 대해서 관련 설명이 나와있으니까 들어와서 보시면은 오픈에시 파운데이션이 뭘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픈에시 캠퍼스 그죠? 요걸 진행을 하고 다음에 제주 AI 교육도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재단법인으로서 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교육도시 그죠? 교육도시의 학생들을 모집한다고 해야 되나요? 모집이겠군요. 혹은 및 선발. 예, 오픈에시 캠퍼스입니다. 다음에 교육도시를 추진하죠. 요 교육도시에 대한 설명은 밑에 여기 교육도시 파트 여기 있죠. 제주 AI Education City, City OpenAI 여기 들어가면 설명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큰 소시험 말고서는 소시험인데 큰 소시험이 대략 150개 정도입니다. 150개 큰 소시험이고 각각의 큰 소시험은 하나의 인프라 코딩 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육도시의 시민들이죠. 도시의 시민들을 모집하고 및 선발하고 그죠. 여기 오픈에시 파운데이션의 역할입니다. 두 개죠. 각각의 요것과 요것 합해서 한 5만 명 정도의 학생과 그죠. 명전 후에 학생과 시민 도합입니다. 도합 다 합쳐서 시민을 모집하는 겁니다. 모집하고 그런 다음에 교육도시 건설 요게 오픈에시 파운데이션의 역할입니다. 요 세 가지 그죠. 2000 대략 한 20년까지는 다 끝날 겁니다.